여러분 이제 핸드폰 성지 찾을 때는 이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지를 찾아가가지고 성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는 게 가장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아직도 성지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 성지 같은 경우는 특정 대리점이 핸드폰을 정말 싸게 공급받아서 고객들한테 핸드폰을 싸게 판매하는 곳, 그런 곳을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지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카페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간단한데, 비교 분석을 여러 성지를 알려주는 곳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면 핸드폰 가격 같은 거는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성지 가격, 여기 성지 가격이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성지를 알려주는 여러 곳을 추가하셨다가 정말 내가 핸드폰을 살 때 그곳을 매일 다른 데를 매일 서치하는 게 가장 핸드폰을 싸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성지는 네이버 카페 호탈폰이라는 곳입니다. 광고주분 감사드립니다. 성지는 이런 곳이죠. 자, 여러분 호탈폰에 대해서 보러 가시죠. 여러분 핸드폰 성지를 가장 좋게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발견한 곳이 호탈폰입니다. 호탈폰 핸드폰 카페 성지를 찾아주는 곳들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이 성지 가격을 추천해주는 곳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내가 평소에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으면 여러 가지 성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찾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호탈폰도 그 중에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죠. 자, 일단 호텔폰에 들어오자마자 후기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요. 어떻게 쓰는 거냐, 내가 사고 싶은 곳의 성지를 일단 검색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파주에 사니까 파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와 대박입니다. 지역이 나와요. 어디 어디 뭐 S21 금액 얼마, 현금가 19만 없었습니다,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러면 사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댓글을 남기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로 눌러보고, 인천, 뭐 부천, 대산, 대전, 뭐 충남, 그래서 이 호텔폰이라는 곳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시세 좌표를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맞다면 바로 성지를 찾아가서 바로 핸드폰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면 진짜 내가 동네에서 사는 거 대비 진짜 5-60만원 이렇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네이버 호탈폰도 성지를 알려주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탈폰 같은 경우도 구매 후기, 구매 링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인원수조차도 18만 명이 넘기 때문에 믿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성지를 알려주는 여러 카페들이 많지만, 많은 곳들을 내가 서치해놨다가 그 중에 내가 가장 맞는 핸드폰을 사고 싶어, 그럼 딱 그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핸드폰 시장을 가장 좋은 성지를 알려주는 카페를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정말 핸드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호탈폰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가격, 정말 좋은 대리점들을 성지 가격이라고 하죠. 성지 가격 요거 알려주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네이버에서도 이 호탈폰 추가하셔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 있으면 여기 계속 서치하시다가 핸드폰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핸드폰 성지 찾는 호탈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